자, 신발의 한쪽 굽만 닳거나 또 바짓단의 길이 그리고 또 종아리 둘레가 다른 것 또한 각도가 틀어지는 전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인들의 몸의 각도는 어떨까요? 먼저 전조 증상 중 하나인 신발 굽의 상태를 체크해봤습니다. 저는 자세가 바르게 나올 것 같아요. 신발 굽이 좀 닳긴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런가요? 다섯 분의 몸의 각도를 측정을 해봤습니다. 수직, 수평을 이룬 정상 각도의 사람에 비해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은 몸의 각도가 왼쪽으로 틀어져 있었습니다. 오, 그러네요. 네, 정면과 측면 모두 불균형한 상태였는데요. 어떻게 해? 많이 길어졌는데요? 아, 진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네요. 이 남성분은 앞으로 치우쳐져 있었어요. 정말 신발이 한쪽 굽만 닳는다는 괜찮을 줄 알았는데 왼쪽이 좀 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세를 조금 더 이렇게 뒤로 빼서 바르게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선민 씨 역시 매일 회사에서 10시간 동안 컴퓨터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항상 온몸이 뻐근하다고 합니다. 어깨하고 목이 좀 아픈데 요새 두통이 좀 심해졌어요. 자, 평소 자세를 보니까 아시겠죠? 좀 앞으로 치우쳐져 있었습니다. 과연 몸의 각도와 균형은 어떤 상태일까요? 등과 함께 저리거나 너무 깜짝 놀라요. 앞에 이게 너무 수직선을 딱 자, 보세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몸의 각도가 상당히 앞으로 기울어진 모습이었습니다. 확인이 되죠? 자, 이처럼 정상 곡선을 이루지 못하면 망가진 디스크가 또 신경을 누르게 되면 마비 증상 등을 일으켜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내 몸의 각도도 한번 체크해봐야겠죠? 먼저 양팔을 위로 뻗었을 때 한쪽 손이 위로 올라간다면 바로 내 어깨가 틀어졌다는 신호고요. 그리고 다리를 보시는 것처럼 숫자 4 모양 있죠?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상하게 아픈 곳이 있다라고 하면 골반과 무릎 근육이 틀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가진단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몸의 각도도 바로 세워봐야겠죠? 수십 년간 집안일을 반복해왔다는 주부들, 아이고 삭신이야, 멀쩡한 곳이 없다라고 하는 주부 두 명을 모셨는데 한 분은 골반이, 나머지 한 분은 척추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1분 안에 균형 잡힌 몸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척추 바로 세울게요. 기울지 않은 팔을 수평으로 놓고 반대쪽 팔을 수직 상태에서 이렇게 당기는 동작을 30회 반복을 해줍니다. 이번엔 골반 운동인데요. 내려간 골반을 반대쪽으로 이렇게 올리면서 30회 반복하면 몸의 각도가 확실히 세워진다고 하네요. 정말 1분 만에 균형 잡힌 몸으로 변신이 됐습니다. 이게 꾸준히 반복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네요. 훨씬 깨어나고 정말 몸이 쫙 펴진 느낌이 나고요. 아주 상쾌한데요.